2024년 4월 14일입니다. 저기 지금 이게 첫 번째인데, BRI 프로젝트와 RTK 프로젝트 이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략 한 10번에 나눠서 시리즈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BRI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RTK는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두 가지 프로젝트가 상당히 깊게 연관성이 있죠. 깊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런 연관성이 있게끔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우연히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는 팀 주피터입니다. 팀 주피터의 주피터예요. 인데 팀 주피터는 개발자 했더래요. 개발자. 개발자니까 경제 전문가나 정치 외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사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나 시사 전문가 혹은 정치 외교 분야의 어떤 브레인들이 1대1로 프로젝터를 잘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이게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꽁 대신 닭으로 우리 개발자들이 나도 일단 요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 국제 정치, 군사,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봅니다. 일단은 뭐꽁 대신 닭으로 저희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대1로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거 되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1대1로가 대규모 어떤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도로와 항만을 구성하는 사업이라고들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순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맞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림이 마땅한 그림이 없네. 일단 참고 자료들도 대략 한 10편 정도의 소책자도 있고 좀 두꺼운 책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있는 책자들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했어요. 그래서 뭐 통화라든가 등등 에너지라든가 등등 있는데 그것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BRI 프로젝트 일단 외형적으로 BRI 프로젝트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 이미지부터 한번 보죠. 이미지를 보시면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경제회랑이라고도 표현해요. 경제회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코노믹 코리더 이렇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 이코노믹 코리더 하면은 요런 이미지들 그림들이 쭉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 요런 그림들 먼저 하나씩 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것을 새로 링크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게 한국이죠. 한국이고 한국 지도가 조금 잘못 나왔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차이나 몽골리아 러시안 이코노미 코리더 경제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제회랑은 일단 경제회랑 개념부터 좀 합시다. 6대 경제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일단 1대1로에 참여하는 142개 국가죠. 현재 2022년 4월 14일 기준으로 142개 국가일 겁니다. 요것을 6개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룹으로 6개 그룹으로 분할하는 것이죠. 6개 그룹 이게 경제회랑입니다. 6대 경제회랑. 영어로는 Economic Corridor 이라고 표현해요. 용어들 앞에 자주 나오니까 잘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경제회랑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경제 권역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일련의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차이나 네몽고죠. 네몽고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요 라인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유라시아 랜드 브릿지 이코노믹 코리더스 유라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유라시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유럽까지 끝까지 이어지도록 여기가 프랑스 독일로 연결되는 벨기에에 좀 되겠네 위치상으로죠. 벨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상하이죠. 상해에서부터 벨기에까지 쭉 연결되는 하나의 라인이 있고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쪽이죠. 이쪽은 차이나 파키스탄입니다. 인도 옆에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라인에서 빠져나오는 여기가 중국의 신장이죠. 신장 우르무치에서 이 파키스탄으로 해서 바닷가로 빠져나오는 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여기가 각종 스탄 국가들이죠. 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스탄 국가에서 이란을 거쳐서 터키로 연결되는 이 라인. 터키가 종말점이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이쪽으로면 여기서 중국입니다. 중국의 중심에서 요렇게 어디라 그래야 되나요? 뭐 난징 쪽이 아니라 중부 쪽이죠. 중부 쪽으로 해서 이걸 옛날에 장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장안 쪽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이 라인. 그리고 여기 미얀마를 거쳐서 인도로 연결되는 라인. 그죠? 요렇게 대략 한 6개 정도로 경제 구역을 나눈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국가들이 140개 국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 회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육로로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로드, 그죠? 로드가 되고 그리고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요것을 이제 벨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한 거예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BRI라고 하는 것은 벨트는 바닷길이고 그리고 로드는 육로이고 그리고 이니셔티브 요렇게 해보자라고 먼저 주장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BRI가 된 거죠. 그죠? 우리 한국어로는 1대1로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이게 6대 경제회랑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길과 항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길과 항만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있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어떤 모순의 해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순이 뭐냐?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장, 할수 없는 두 주장, 혹은 뭐 현상, 그죠? 혹은 뭐 주의, 이념 등등이 모순이죠, 그죠? 근데 어떤 모순이냐니까 국가들 간입니다. 국가들 간의 모순, 국가들 간의 자원의 모순, 시간과 공간의 모순, 체제의 모순, 그리고 문화와 간섭, 지식과 기술, 그리고 뭐 통화, 소득, 에너지 등등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니까. 간단히 말하면 통화의 모순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통화의 모순. 그러면은 어느 하나야 한 국가의 화폐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수 없다. 사용 불가. 사용 불가.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를 일본에 가서 편의점에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통화 모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근데 각종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원의 모순이라든가 시간과 공간의 모순 등등이 어떤 모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BRI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들 간의 모순, 소득이 서로 다른 어떤 국가들은 잘 살고 어떤 국가들은 못 살고 또 어떤 국가들은 에너지가 많고 어떤 국가들은 없고, 어떤 국가들은 뭐 법과 제도가 일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법원, 그죠? 뭐 1심, 2심, 3심 이런 법원 사법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러 가는 것이 1대1로 프로젝트예요. 기본적으로는 소득 모순을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소득 모순.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또 어느 한 국가 내에서도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간의 어떤 소득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1대1로 사업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눈에 드러난 것은 도로와 항만이 눈에 드러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로와 항만만 보고 있는데 그건 단지 표면적일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모순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지금 현재의 어떤 시국과의 상관성도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 이거 일극주의라 그러나요? 일극주의, 유니레터럴에서 다자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 국가들이 나름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다자주의, 멀티레터럴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재 어떤 국제 외교상의 어떤 시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당히 이번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가장 큰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좌우 이념과 진영이 해체된 겁니다. 좌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대립 구도라 그러면은 좌우 진영이죠. 그죠?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과 우파 간 대립 구조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쪽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국 내 좌파잖아요. 좌파, 민주당.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사회복지주의 국가인 핀란드라든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스위스라든가 요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덴마크, 프랑스. 프랑스도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마크롱인가 하는 사람이죠. 마크롱이고 그리고 지금 마크롱을 거의 따라잡았죠. 르펜이라고 하는 사람. 뭐죠? 마리 더 르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크롱인데 마크롱은 좌파예요. 좌파이고 르펜이 우파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쪽은 미국 내 공화당 쪽입니다. 공화당 쪽이고 프랑스 내에서도 르펜 우파예요. 그리고 우파 쪽에서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니까 중국은 좌파잖아요. 그죠? 중국이 좌파니까 중국과 같은 계열인, 같은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같은 좌파. 그죠? 좌파들은 사실상 좀 친하게 지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번 전쟁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좌우 진영이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중국이 좌파니까 중국과 패권을 다투려고 하는 그런 쪽은 미국 내 우파인 공화당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화당은 오히려 중국과의 전쟁과 마찰을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인 좌파인 민주당 다 좌파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앞장서서 지금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 이념이 지금까지 좌우 이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종의 이념 전쟁이 뭐 모든 전쟁은 이념적인 전쟁의 의미 거기에 요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분쟁은 좌우 간의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른바 민주주의와 표면적으로는 디모크라시라고 그래요. 디모크라시와 그리고 이 전제주의, 러시아와 차이나를 묶을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로 묶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러시아나 인도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이것을 이제 전제주의라고 그러나요? 전제 정치. 그죠? 민주주의와 전제정치의 대립 이렇게 처음에 구도를 갖더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민주주의와 전제정치의 대립 이렇게 그러니까 아젠다를 설정을 했죠. 이렇게 어젠다를 설정했는데 어젠다란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인도가 이게 참여하게 됐어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되니까 근데 인도는 전제 정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까지는 그 전까지 3월 달까지는 민주주의 진영
이걸 웨스터죠. 웨스터 진영 대 전제 정치인 이스턴 이렇게 잡았는데 요 구도가 깨져버렸어요. 인도가 참여하는 바람에. 그래서 또 새로운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새로운 뭔가를 가져온 것이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래서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웨스턴 밸류입니다. 웨스턴 밸류는 이러한 밸류인데 이스트에는 이러한 밸류가 없다.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공통 요소를 찾은 거예요. 찾은 것이 이제 이 국가들은 Rule Based Order, International Order에 이탈한 그런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입니다. 그리고 룰은 누가 그럼 규칙을 만드느냐? 미국이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미국이 만든. 이 내재된 이런 표현이 내재된 의미가 내재돼 있죠. 그렇죠? 미국이 만든 룰에 기초한 국제적 질서. 이게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웨스턴 밸류에 대해서 이스턴 중국과 인도 등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은 일단 일국양제를 한번 얘기했었죠. 홍콩 같은 경우잖아요. 홍콩 일국양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다국다제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 국가들이 여러 시스템을 갖는 걸로 가자는 거죠. 그게 이제 웨스턴 밸류와 이스턴 밸류 동서 간의 어떤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웨스턴은 룰 베이스다 일극주의이고 그리고 이스턴은 다국다제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 어쩌다 보니까 좀 두수가 없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그래서 1대1로 플랜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부분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즉 이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BRI 프로젝트 1국 1대1로는 외형적으로는 도로와 항만입니다. 도로와 항만, 벨트 앤 로드니까 항만과 도로라고 해야 되겠네요. 항만과 도로이고 RTK,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BRI는 외형적으로 항만과 도로인 교통이라고 해야겠죠. 교통 인프라이고 그리고 RTK는 도시 인프라. 두 개가 서로 도시와 교통이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10번에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전반적인 이걸 뭐 밑밥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반적인 국제적인 정치, 국제정치의 이걸 기본 개념들을 먼저 일람을 해야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국가들 간의 모순의 해결 이게 무엇인지 이걸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를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